여러분도 한번 넣어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. 안녕하세요. 고기당의 뽕마마입니다. 자, 오늘은 맛있는 카레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카레 뭐 너무 쉽죠? 저도 너무 쉬워요. 왜냐하면 오늘 재료가 다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한번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버터를 팬 위에 올려주시고요. 버터에다가 가장 먼저 볶을 거는 사실 고기거든요. 카레용 고기를 버터가 좀 녹으면 볶아볼게요. 버터가 약간 간간하잖아요.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소금을 넣지 않으셔도 간간하게 볶아집니다. 사실은 이 카레를 할 때 들어가는 고기는 보시다시피 완전 살코기가 많거든요. 비계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고기만 싱싱하다 그러면 냄새는 전혀 안 나기 때문에 볶으실 때 굳이 마늘을 넣지 않으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볶으실 때 여기다가 후추만 한 꼬집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이렇게 고기를 볶고 있는 동안에 야채를 썰어 볼게요. 감자는 카레에는 살짝 큼직큼직하게 넣어주면 훨씬 더 먹음직스럽잖아요. 자, 이렇게 감자를 투하하고, 자, 저는 카레에다가 고구마를 넣거든요. 여러분도 한번 고구마 넣어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. 고구마 꼭 넣어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. 자, 하나를 또 턱 넣고요. 요즘에 당근 뭐 몸에 엄청 좋다고 많이 나오잖아요. 방송에서도 당근도 깍둑 썰기 하셔가지고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애호박을 약간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. 있으면 색깔이 좀 파랗게 올라오면 이쁘잖아요. 그래서 호박도 이렇게 깍둑 썰기를 해서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양파죠. 양파는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크게, 예, 이렇게 크게 썰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잘 볶아볼게요. 고기가 그 사이에 아주 노릇노릇하게 볶아졌는데 볶으실 때 야채에는 소금 간이 좀 있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소금만 좀 넣어주세요. 오늘의 카레의 키포인트는 고구마예요. 고구마가 들어가면 굉장히 카레 자체가 달콤한 카레가 돼요. 달콤하고 입에서 탁 끌어당기는 맛이 더 강해지거든요.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보시면 봉마마가 왜 추천을 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자,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시고요. 요걸 좀 끓일까? 조금만 기다립시다. 아, 이제 바글바글 끓고 있잖아요. 이제 고구마도 익고 이제 감자도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카레 가루를 물에 녹여서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요. 아, 넣자마자 그냥 맛있는 냄새가. 그러니까 카레를 하실 때 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 궁금해 하시잖아요, 다들. 보통 그냥 오뚜기 카레 한 팩에 들은 거 그거 하시면 그냥 한 3, 4인분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딱 좋은 양이 될 것 같아요. 가루를 넣게 되면 카레가 끓어오를 때까지는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금방 눌어서 밑에가 타버리면 음식 전체에 이제 막 탄내가 엄청나니까 카레 가루를 다 녹여서 넣으시고는 이제 물치 않게 저어주시는 게 큰 관건일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는 카레라이스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고구마 넣고 맛있는 카레라이스 만들어 보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